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김호중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김호중 팬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불법 도박 김호중 용서받을 자인가? 김호중님 항상 응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호중 불법 도박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19일 과거에 불법 도박을 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는 자신의 팬카페에 불법 도박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이전에 제가 한 잘못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추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성실하게 살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사과의 진정성은 보이지 않는다. 김호중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최근까지 불법 토토를 한 것은 맞지만 액수가 소액이며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별것 아니다란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김호중을 응원하는 팬덤은 굳건하다. 김호중의 KBS 방송 출연을 지지하는 시청자 청원의 동의자는 30만 명을 넘어섰다. 21일 KBS 시청자 권익센터의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김호중의 방송 출연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은 수십 건 게재됐다. 관련 글 가운데 가장 많은 2만 6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글은 김호중님의 방송 출연을 적극 지지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이다. 청원자는 요즘 노이즈를 계속 발생시키면서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문제를 긁어 만들고 있는 일부 시청자가 있는 듯하다며 최근 제기된 김호중 병역 연기 의혹, 도박죄 논란 등을 반박했다. 그는 KBS는 개의치 마시고 지금껏 공정하고 신속한 방송을 하신 만큼 계획대로 하시기 바란다. 사회에는 다양한 시각이 있고 의견이 있다며 김호중을 지지했다. 과연 김호중은 용서받을 자인지 아니면 용서할 수 없는 자인지. 김호중은 이날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입장을 냈다. 법률 대리인의 얘기를 종합하면 과거 오락사막 관여했던 스포츠 베팅의 경우에도 3만원, 5만원 등 소액 베팅이 당첨이 되었을 경우 그 돈을 환전하거나 다시 베팅한 것일 뿐이다. 한 번에 50만원이란 큰 금액의 베팅은 당시 연력이 안 됐을 뿐더러 그러한 베팅에 빠질 만큼 베팅 중독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김호중이 한 불법 도박의 규모와 기간 방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지는 않았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불법 도박은 엄연히 범죄 행위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상습 불법 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박죄를 처벌하는 기준으로는 상업성과 상습성 그리고 도박 금액 등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들과 스포츠 스타의 경우에도 상습성이 가장 문제가 된다. 일반인보다 다소 큰 금액을 걸고 도박을 했더라도 일시적인 오락으로 한 경우에는 도박죄 처벌은 안 되지만 수 차례에 걸쳐 원정 도박을 하거나 불법 사이트 도박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습 도박으로 처벌받는다. TV조선은 21일 방송 중인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에서 김호중이 출연한 부분을 모두 편집했다. TV조선 측은 경찰 조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의 출연을 지양한다는 원칙이 있다. 이에 따라 시청자 정서를 고려해 편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7에서 9일 서울에서 열린 미스터트롯 1주차 공연의 실황을 담은 방송이다. 실제로 방송에선 김호중이 단독으로 나오는 부분은 편집됐고 패밀리가 떴다 팀으로 함께한 무대는 가급적 클로즈업 대신 전체 화면과 객석 영상으로 대신했다. 노래를 부르는 부분은 편집하기 어려워 목소리는 그대로 방송됐다. 앞서 20일 울산 MBC가 주최하는 2020 울산 서머 페스티벌 출연도 취소됐다. 울산 MBC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23일 위대한 하모닉 태화 공연에 가수 김호중 씨의 출연이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김호중 단독 팬미팅 성료 우리들만의 시간 행복했다. 트바로티 김호중이 첫 단독 팬미팅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 오후 4시, 8시 KBS 아레나에서 김호중의 팬미팅 우리 처음으로가 개최됐다. 이날 나보다 더 사랑해요를 부르며 무대에 오른 김호중은 천상제외, 할머니, 고맙소 등으로 감동을 이어갔다.
또한 김호중은 센스와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눈길을 끌었고 진행을 맡은 MC 김원효, 소양과의 케미로 유쾌함을 더했다. 김호중은 라이브와 토크 외에도 편의 중계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윤서령의 무대부터 게스트로 출격한 연기, 안성훈, 김소유, 선배 진시몬의 무대 등이 귀와 눈을 호강시키기도 했다. 진시몬과 너나 나나 듀엣 무대를 선보인 김호중은 댄스는 물론 사연 소개, 소속사 식구인 연기, 김소유, 안성훈, 소연과 메들리 무대로 흥부자 면모까지 뽐냈다. 김호중은 팬미팅이나 공연이 아닌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끼리만 모인 가족잔치, 명절처럼 느껴진다. 우리들만의 시간이라 너무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전국 20여 개 CGV 극장과 KT 올레 TV 시즌을 통해 생중계됐다. 우리 처음으로를 성공적으로 마친 김호중은 현재 다양한 방송 활동 중이다.